처음에 제가 리얼라이프스라는 게임을 알게 됐던 거는 그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였어요. 그때는 좀 약간 그 어두운 내용의 그였습니다. 어떤 거냐면은 어떤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이 이제 그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그 나라에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어떤 게이머들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어느 나라에서 더 태어나면 빨리 죽는지 막 이런 거를 시험을 해보고 있었어요. 좀 약간 되게 어두운 모티브로 하고 있던 거였는데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신기해가지고 저도 이제 찾아가지고 그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해봤습니다.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베이스가 아니었고 윈도우즈로 돼 있던 거였어요. 그래서 그 프로그램 구해서 서치를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봤죠. 그러니까 뭐 그래픽 아시다시피 그래픽이 엄청 좋거나 이런 게임은 아니었는데 한번 이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해보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그 사이사이에 그 겪는 경험들이 이렇게 텍스트로만 뜨는데도 이 은근히 되게 깊은 그런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게임을 해보고 아 그냥 이런 게임이 있구나 몇번 그렇게 해봤다가 이제 한참 후에 제가 이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그 아쇼카 재단에서 이런 저기 펠로가 있는데 이런 게임을 저기 만들고 있다더라 해서 뭐 들어보니까 그 예전 내가 해봤던 게임 같은데 해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거였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요걸 갖다가 조금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활락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와중에 게임도 되게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픽상이나 또 이제는 그 온라인 그 웹브라우저만 있으면은 계속 다 누구든지 접속해서 할수 있으니까 그런 그런 플레이어빌리티 뭐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좋아졌고 이래서 하여튼 정말 그 좋은 경험을 했죠.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서 그 나름대로 이제 탈북한 이제 사람과 함께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봤는데 그것도 되게 하면서 되게 감동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로 저는 그래서 리얼라이프를 하면서 되게 많은 걸 경험을 했습니다.